네, 반갑습니다. GK 열혈강 입니다. 자, 제가 오늘 리뷰해볼 골키퍼 장갑은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만큼 생소한 브랜드이지만 K리그의 많은 프로 선수들이 선택한 장갑, 바로 라이랍스입니다. 몇 년 전 세이버라는 브랜드로 처음 출시되었는데 상표권 문제로 인해 최근 라이랍스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갑에는 무슨 두베르만 같이 생긴 강아지가 매서운 느낌으로 박혀있는데 알고보니 라이랍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절대 사냥에 실패하지 않는 사냥개라는 뜻으로 어떠한 공이든 잡을 수 있는 골키퍼 장갑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국가대표 골키퍼 구성윤 선수를 비롯한 양한빈, 유현, 노동건, 강정묵, 백종범 선수 등 낮은 인지도에 비해 K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어 더욱더 퀄리티가 궁금해지는 브랜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종류의 장갑 모두 손가락 보호 기능이 핑거 세이브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손바닥과 손등에 각각 4mm와 3.5mm의 라텍스가 들어가 매우 두툼한 느낌의 착용감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모두 72,000원으로 선수 지급용 장갑임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었으며 손목입구가 널찍하게 만들어져 장갑을 끼고 벗는데 굉장히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라텍스는 프리워시를 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프리워시 없이 곧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 모델 세 종류 알아보도록 하죠.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롤핑거컷 형태인 가디언 모델입니다. 라이랍스를 착용하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며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새 모델 중에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리뷰했던 나이키 건컷보다는 쿠션감이 적고 손가락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한 착용감이었고요. 롤핑거컷 특유의 공이 때려박히는 핸들링이 매우 좋았으며 무게도 105g 정도로 엄청 무겁지 않아 부담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툼한 느낌의 장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착용감이 조금 얇다고 느끼실 수 있어 저는 건컷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구 버전 나이키 베이퍼 그립과 똑같은 컷 형태로 최근에 출시되는 신형 베이퍼 그립의 타이트함이 손에 안 맞았던 구성윤 선수가 직접 장갑 제작에 참여했다는 스파이더 모델입니다. 장갑을 착용하자마자 새끼손가락이 딱 벌어지는 옛 베이퍼그립 특유의 감성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무게는 111g으로 어느정도 묵직한 편입니다. 장갑 자체가 이미 손가락을 벌려놓기 때문에 캐칭을 할 때 공이 닿는 면적이 엄청 큰 느낌이었지만 같은 사이즈임에도 다른 장갑보다 손바닥이 커서 약간 헐렁거린다? 라는 느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라면 베이퍼 그립 안 껴본 골키퍼 아마 없을 건데 그때 그 감성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스파이더 모델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착용감이 가장 두툼했던 손톱 달린 장갑 자이언트 모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모델과 가장 다른 점은 손목 윗부분에 라텍스를 대고 스트랩을 안으로 넣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만 보면 건컷과 느낌이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손톱이 생겨서일까요? 손가락 길이가 조금 긴 느낌인데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127g으로 가장 무거웠으며 덕분에 착용감이 두툼해서 안정적이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았지만 장갑이 길고 조금 뻣뻣한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취향에 맞지 않은 것 같네요. 역시 나는 롤핑거다. 자, 이렇게 국산 골키퍼 장갑 전문 브랜드 라이랍스의 대표 모델 3가지를 직접 테스트해봤는데요. 라텍스 자체가 엄청 끈적이는 타입은 아니지만 퍽퍽하고 물이 조금 묻었을 때 더욱 그립감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롤핑거컷으로 나온 가디언 모델이 손에 가장 잘 맞았고요. 충분히 시합용 장갑으로도 손색이 없지만 하나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역시 너무나도 단순한 디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 골키퍼 글러브스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